아무래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볼 건데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 장, 세 장, 다섯 장 이렇게 해서 조금 미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일단 과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세 장. 자, 일단 먼저 이거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고요. 하늘에서는 예견됐던 일이었고 역병이 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정된 일이 다가왔고 그래도 지금 한국은 사실 흔히 말하는 아몰랑 단계. 네, 지금 아몰랑 단계에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과거에도 다가왔을 때부터 이미 별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지나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처를 잘 못하다 보니까 터졌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서는. 자, 그 다음에 현재 네. 세 장 볼게요. 네, 일단 먼저 보면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 대처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도 네 개고 얘도 네 개죠. 터져도 내가 잡을 수 있고 하는 이 단계가 계속 지속될 거고요. 지금 이걸 보면 현재 시점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여기 카드에는 나와 있진 않고요. 네, 3월 달까지는 이 단계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3월 이후가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쵸? 내년 3월까지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터지고 잡고 터지고 잡고. 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시점으로 3월 달까지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네.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시청자들도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예요. 미래. 그렇죠. 미래 시점인데 한번 미래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조금 미래니까 다섯 장 뽑기로 네. 했었죠. 다섯 장 들어갈게요. 요 카드가 해가 떴어요. 저는 내년 3월로 보고 있고요.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느 특정 국가는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어느 특정 국가에서는 잔질구리하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그냥 감기처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해가 뜰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기는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꼭 다시 해뜰 날이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